착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그리고 오늘 와티비오님께서 피규어라이즈 우마무스메 토카이테이오 조립 도전 및 승마 도전 우마무스메 플레이 도전합니다. 안녕하세요. 나 유튜브 와티비오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피규어라이즈 호카이테이오입니다. 그럼 도입을 시작. 스시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커터칼을 사용합니다. 피규어라이즈 우마무스 메토카이테이오 조립도전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, 승마하는 모습입니다. 와티비오님께서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때 진짜 승마 못했을 것 아쉽지만, 하지만 그 대신에 오락실에서 승마 게임 했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조립도전합니다. 아, 스티커를 붙는 게 정말로 짜증나다들다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계속해서 조립도전합니다. 스시 스티커를 처음 해보는 걸라 잘안 됩니다.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파즈들 전부 도색을 할까 하지만, 와티비오님께서 아직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. 다시 승마하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와티비오님께서 피규어라이즈 우마무스메 토카이테이오 조립 영상에 승마하는 것을 넣는 이유는 우마무스메가 말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스티커를 붙고 잠깐 와티비오님께서 질문입니다. 피규어라이즈 우마무스메 토카이테이오 조립할 때 불편점은 뭘까? 당연히 스티커입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우마무스메 플레이 토카이테이오 유성합니다. 우마무스메 플레이도 하는 재미 있습니다. 스티커를 붙고 스피커가 떨어지다 정말로 스티커가 짜증나다들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조립하고 피규어라이즈 우마무스메 토카이테이오 조립 도전 열심히 조립하고 승마 게임 재미있습니다. 그리고 최고 재미있습니다. 승마 게임입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피규어라이즈 우마무스메 토카이테이오 완성되는 게 기대됩니다. 다음 육성입니다. 우마무스메에서 토카이테이오를 육성합니다. 우마무스메 플레이 토카이테이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우마무스메에서 토카이테이오를 육성합니다. 트레일도 합니다. 우마무스메 플레이 재미있습니다. 우마무스메에서 토카이테이오를 육성합니다. 다행히 어머니께서 스티커 붙이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우마무스메 플레이 재미있습니다. 우마무스메에서 토카이테이오를 육성합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피규어라이즈 우마무스메 토카이테이오 완성되는 게 기대됩니다. 우마무스메에서 토카이테이오를 육성합니다. 트레일도 합니다. 피규어라이즈 우마무스메 토카이테이오 곧 완성됩니다. 피규어라이즈 우마무스메 토카이테이오 조립 도전 열심히 조립하고 계속해서 조립 피규어라이즈 우마무스메 토카이테이오 완성됩니다.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